2020년 초 팬데믹 시작 이후 발생되고 있는 전 세계의 산불, 폭염,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재난은 3년 차 되는 올해 2022년 8월 25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폭염과 가뭄, 그리고 9호 태풍 망원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이 큰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옆나라 일본에서도 최근 도호쿠 북부 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에 큰 폭우가 벌써 보름 가까이 내리고 있으며, 오늘도 폭우로 인하여 침수, 홍수,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호 태풍 도카케는 일본 도쿄와 동북부 지역 그리고 홋카이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 관측사상 처음으로 중앙대교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나타난 사고에 의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괌 북서쪽에 98호 열대우란이 곧 11호 태풍 힌남노로 발달하여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는 미국 기상청과 유럽 기상청의 예측 시뮬레이션이 나오면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대교 붕괴 사고는 일본 오사카뿐만이 아니라 오사카와 매우 인접한 주요 도심들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진이 최근 발생하지도 않는 지역에서도 강진들이 연속 발생한 지역들과 마찬가지의 지진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풍 5호 송다와 6호 트라세, 그리고 지진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일본의 일부 지자체들은 자신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호와 10호, 6호 태풍, 그 다음에 10호 태풍까지 세 개의 태풍이 연달아서 잇따라 일본을 강타하면서 폭우 발생했다는 일본 열도의 지반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통적 대지진 발생 지역인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모 6에 육박하는 강진이 발생 중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돌고래들이 집단 폐사하였으며, 도쿄 인근에서는 여전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이취 현상이 계속되며 대지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계속되는 강진들이 발생 중인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내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 4일 와카야마현의 무소타 수강교가 알수 없는 이유로 파손되어 기노카와 북부 지역에서 단수 현상이 발생했었으며, 이로 인해 북부 지역의 음료류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37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9일에는 도쿄 초후시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형 싱크홀이 나타나며 지나가던 행인을 사망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쿄 초후시의 주택가에서 원인불명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며, 이 사고로 인해 싱크홀 발생 당시 근처에 있던 초후시 주민 2명이 곧바로 싱크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본과 같이 지진 대국인 칠레에서도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칠레 북부 구리광산 지역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직경은 25m, 깊이는 무려 200m에 달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고리가 요동을 치면서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일본과 칠레를 흔들고 있는 불길한 시그널들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현 미나미 소마시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후에 지하 아래에서 치솟은 물기둥으로 인하여 주변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지진의 발생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거쳐서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 그리고 후쿠시마의 다나구라 구조선까지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의 단층대가 무언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